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갑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 센터 이동근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오리상 연일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인들의 엄청난 매도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국채 금리가 미국에서 상승하면서 외인들의 매도세에는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그 미국채 수익률이 4주간 최고 수준까지 상승을 했어요. 네. 뭐 어제는 조금 이제 그 하락으로 돌아서긴 했는데 사실 뭐 금리나 기대라든가 또 이제 그 국채 입찰 좀 부진 이런 부분이니까 어떤 그 수요와 공급의 어떤 그런 좀 불균형이 발생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원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10년물이 4.6%를 돌파했고 2년물이 이제 5% 육박하는 이런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사실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연준 위원들 최근에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좀 매파적입니다. 사실 뭐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도 이런 그 물가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뭔가 좀 완화적인 발언을 하기가 좀 이제 어려운 그런 이제 상황이라는 부분을 좀 아마 시장에서도 좀 이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이렇게 이제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이제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서 주식시장에는 좀 이제 그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좀 누르고 있죠. 뭐 사실 그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국채 금리의 이런 그 상승이 지금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사상 최고점 수준에 있단 말입니다. 사실 근데 이제 어제도 그렇고 조금 이제 시장이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이렇게 이제 좀 워낙 많이 올랐는데 뭔가 이제 조금 조정의 어떤 그 시점은 온 것 같은데 뭔가 조정을 주기 위한 하나의 또 구실로 좀 명분을 제공하는 이제 그러한 또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은 미국 시장이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지금 별로 이렇게 오른 게 없는데 이렇게 좀 이런 국채금리 상승, 뭐 뉴욕 증시의 좀 조정 분위기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너무 좀 많이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연준의 이런 그 통화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불확실해요. 뭐 아시겠지만은 사실 요번에 이제 베이지북도 공개가 됐지만은 뭐 경제활동은 완만하게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 이제 고용은 다소 증가했고 그리고 또 이제 물가상승세는 완만하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또 대부분의 지역을 보면은 경기 전망은 좀 악화가 됐어요. 이게 사실 연준이 바라는 바예요. 이거는 바라는 바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이런 그 최근에 어떤 지표들 뭐 이런 그 데이터들을 종합을 해 보면은 결국 아직까지 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올해 11월에 한 차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을 그럴 가능성을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바라는 거는 당장 9월에 좀 금리를 내려주는 건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러기에는 지금 나오는 어떤 데이터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이죠.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4월 그 PC 물가 지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4월 PC 물가 지수가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킨다면은 또 연준의 금리나 기대가 조금 또 이제 바뀔 수가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 또 이 모멘텀 자체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의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시점, 저희가 언제 정도로 또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가장 그 유력한 거는 11월이죠. 근데 저는 뭐 9월에 뭐 내릴 가능성을 완전히, 인하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아시겠지만 이제 뭐 4월 그 CPI가 둔화가 되면서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커진 상태죠. 근데 이제 지금 사실 어떤 그런 그 연준이 항상 뭔가 정책 결정을 할 때는 이게 한 번의 데이터 가지고 뭔가 이제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그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는 듯 하다가 다시금 좀 이제 그 물가가 좀 재상승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주로 서비스 물가 쪽에서의 어떤 상승 요인들이 작용을 했어요. 근데 이 서비스 물가를 좀 더 뜯어보면은 뭐 차량 보험료라든가 의료비라든가 이런 좀 이제 후행적인 항목을 그 성격을 보이는 이런 항목에 어떤 그 영향이 작용했다는 점에서 무슨 얘기냐면 이제 결국 이런 것들만 좀 안정이 된다면은
뭐 향후에 물가는 조금 이제 다시금 안정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물가 상승률이 당장은 좀 더딘데 그리고 네. 이제 4월이 돼서야 조금 잡히는 모양이 나왔는데 어떤 이런 후행적인 요인들을 감안한다면은 물가 상승률의 둔화가 좀 더디더라도 연준이 이거 갖다가 이제 시간의 문제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연준은 지금 어쨌든 간에 금리를 좀 빨리 인하하고 싶어 해요. 이건 왜냐하면은 사실 요번에 당장 6월 달에 ECB 금리 인하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고요. 뭐 영국 또 캐나다 이죠. 그 주요 중앙은행들의 이제 금리 인하 대열에 그러니까 연준도 좀 동참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일단 지금 어떤 그 목표 금리까지 아직 목표 물가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경기의 둔화 시그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그런 측면이라면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어떤 보완하기 위해서는 금리는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4월 PCE 지표를 비롯해서 추가적인 지표가 좀 더 확인된다면 아직 9월까지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뭐 한두 달 정도 더 지표들을 확인한 다음에 뭐 사실 지금은 11월이지만은 조금 더 그 시기는 앞당겨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발표되는 PCE 지표 더 집중해서 확인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으로 다시 눈을 돌려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5월 달이 글로벌 지수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한 달이었죠. 다만 그걸 우리 증시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도 좋았다라고 하기는 조금 갸우뚱할 것 같습니다. 5월을 딱 반으로 쪼개서 5월 두 주까지는 오름세를 지수가 보이다가 나머지 두 주 동안 그대로 오름폭을 반납을 했거든요. 일단 5월 한 줄 평가 한번 받아볼까요? 사실 이제 5월 시장 앞에서 뭐 잘 말씀해 주셨지만은 뭐 전강 후약이었죠 말 그대로. 이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좀 더 들여다 보면은 사실 이제 그 엔비디아로 대변되는 우리가 이제 그 AI에 대한 어떤 이런 시장의 트렌드가 확인되면서 네. 사실 그런 랠리들이 그러니까 뉴욕 증시에서는 그런 랠리들이 뭐 이제 완연하게 나타났지만은 우리 증시는 조금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따라갔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그게 이제 어떤 그 지수의 어떤 레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조금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개별 섹터, 개별 종목 네. 이런 쪽에서는 사실 이 어떤 AI 이벤트, AI 모멘텀이 상당히 좀 이제 확산은 됐어요. 뭐 최근 장에서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AI가 단순히 뭐 IT 테크 쪽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떤 그 에너지, 더 나아가서는 뭐 이제 뭐 열 관리, 네. 뭐 공조 이런 쪽으로 이 어떤 그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모멘텀을 확산시키는 데는 일조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전반적인 어떤 지수의 그 레벨업으로 이어지기에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에서 사실 뭐 환율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 외국인이 사실은 최근에 그 가장 시장에서 조금 이제 우려를 보이는 것이 외국인이 계속해서 좀 이제 시장을 사는 듯 하다가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좀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이유 원인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어떤 이런 부분들 아직까지 이런 수급의 연속성 그리고 어떤 그 지수적인 측면에서 한 단계 이제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계기까지는 네. 조금은 이제 그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그러니까 시장에서 결국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계속해서 어떤 순환매, 네. 그러니까 업종 간 순환매가 될 수도 있고 또 섹터 내에서의 순환매가 될 수도 있고 결국 여기서 계속해서 어떤 업종이라든가 종목 쪽에서 어떤 그 해법을 찾는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었고요. 그래서 사실 뭐 5월 시장이 뭐 굉장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굉장히 차별화가 되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우리가 AI 관련된 종목들이라든가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그 전력 기기 관련주라든가 이런 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좋으셨겠지만은 그렇죠. 사실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수익률이 정말 좀 별로 안 좋은 이런 아마 한 달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지고 있는 종목마다 차별화가 되는 한 달을 보냈다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6월에는 소외감이 들지 않게끔 미리 이벤트들을 잘 확인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는데 6월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어딜까요? 사실 저는 6월은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이제 그 주도 업종의 등장 여부예요. 네. 사실 뭐 물론 지금 강하게 좀 그 부각이 되는 테마들은 있습니다. 뭐 AI를 갖다가 주도주로 볼 수는 있겠지만 그건 너무 범위가 넓어요 지금.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시장을 확 치고 나와줄 수 있는 주도 업종이라든가 주도주가 등장을 하는지 여부 이 부분 단순히 종목의 시세뿐만이 아니라 시장 전체를 좀 이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주도 업종이가 주도주가 좀 등장을 해주느냐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역시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면은 이제 6월 6일 날 이제 ECB부터 아마 금리 인하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금리 인하의 어떤 이런 사이클, 금리 인하 모멘텀이 시장에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 이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뭐 글로벌 금리 인하가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로 접어든다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기업의 설비 투자 이런 쪽에서의 개선이 나타납니다. 기업의 설비 투자의 개선이 나타난다는 거는 제조업의 어떤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사실은 경기가 나쁘지 않았던 부분들은 서비스업 쪽에서의 어떤 경기 가지고 지금 글로벌 경기가 지탱을 해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금리나 시점이 시작, 금리나 어떤 그 사이클이 시작이 되면서 제조업 경기가 회복이 된다면은 뭔가 이런 이제 회복의 어떤 그런 균형,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이렇게 되면은 어떤 경제적인 측면, 경제 전반의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이제 우리가 우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증시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우리가 제조업이 회복되고 또 이제 제조업이 때 우리나라 이제 수출의 증가세로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그 수출의 증가세로 연결이 되는 국면에서는 증시가 항상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6월 이후 하반기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출이 증가하면 우리 시장은 늘 좋았기 때문에 해당 수출 증가 데이터를 또 기반으로 다시 한번 제조업 경기가 확 살아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업종과 또 개별 이벤트에 집중해서 봤을 때는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할까요? 사실 지금 당장 뭐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이제 미국 임상조약회죠. 아스코. 네. 아스코가 이제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있는데 사실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이거에 대한 기대감들은 많았는데 그렇죠. 막상 지금 그 시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죠. 사실 지난번에 이제 초록이 발표가 됐을 때도 오히려 실망감이 많았어요. 별게 없다. 그러니까 기대치가 워낙 높아요. 이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번 그 아스코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임상 결과가 있어야지만이 발표가 가능한 학회예요. 그러니까 다른 학회들에 비해 가지고 문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제 뭐 많은 기업들이 이번에 발표를 하는데 뭐 너무 이제 눈높이를 높이기보다는 사실은 이런 그 학회에서 이제 뭔가 진전된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표가 되면 지금 이제 화면에도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그 종목들의 시세에는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저는 계속해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는 뭐 저는 지금은 좀 부진하고 시장에서 좀 주목을 못 받고 있지만은 앞에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말씀 드렸는데 금리 인하 시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주목을 받죠. 금리 인하 시기에는 항상 성장주들의 그 모멘텀들이 상대적으로 우호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장주의 대표적인 업종이 이제 제약바이오를 꼽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금리나 시기에는 좀 조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도 좀 연관 지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지금 AI 관련 이슈는 여전히 시장의 중심에 있어요. 근데 다만 증시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그 이제 강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세의 어떤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측면, 뭐 초반에 이제 뭐 전력기기 관련주라든가 이런 쪽으로 올라올 때는 굉장히 좀 이제 시세가 강하게 분출이 됐는데 점점 이제 그 뒤은 확장의 국면에서는 어떤 그런 그 부각되는 섹터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시세 형성이 조금은 좀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정도 상승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그 순환매의 그런 흐름에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좀 부각이 됐던 것이 이제 아시겠지만은 웹툰 관련주 같은 게 좀 어제 많이 부각이 됐죠. 네. 사실 이제 그 네이버 웹툰의 어떤 그 미국 법인 그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나스닥 상장 이슈가 좀 부각이 됐는데 사실 웹툰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이제 그 IP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IP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IP를 갖다가 단순히 그 웹툰 IP를 여러 가지 그 매체로
확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2013년에 우리가 이제 그 넷플릭스의 그 어떤 이런 컨텐츠가 한 9,000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9,000개 중에서 이제 상위 100대 컨텐츠를 뽑았을 때 그 중에 우리나라 컨텐츠가 4개가 들어가요. 네. 근데 그 4개가 전부 다 웹툰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드라마, 뭐 애니메이션 이런 식으로 게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원소스 멀티 유즈라는 표현을 쓰는데 확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사실은 수익성 측면에서 오히려 엔터테인먼트 업종보다 더 큰 성과를 보일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제 이제 웹툰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강세를 가져오는 네. 요인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금리 인하 시기와 맞물려서 기대감이 올라가는 바이오 관련주들 아스코 학회 앞두고 함께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 확인해봤고요. 또 계속해서 뜨겁고 관심이 많은 AI와 네이버 웹툰 상장과 관련돼서 웹툰 관련주들 6월에도 지켜보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업종을 딱 놓고 봤을 때 그중에서 가장 투자 매력도가 높은 데는 어딜까요? 사실 투자 매력도만 놓고 보면은 지금 좀 부담이 없는 건 좀 오히려 제약바이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지금 워낙 오랫동안 좀 그 주가가 못 올랐기 때문에 네. 뭐 대형주 쪽에서는 사실 주가 자체가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도 사실 뭔가 또 개별 이슈들이 좀 발생을 하면서 네. 주가가 참 좀 재미가 없었는데 오히려 그 조금 지금 상대적으로 이제는 오히려 이제 좀 그 싸 보이는 이런 쪽이 어떤 그 업종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중에서는 바이오 섹터의 이 투자 매력도가 가장 높을 수 있겠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해진 소식, 개별주의 소식이었는데 시간의 거래소까지도 급등으로 이어지더라고요. SK 소식들 함께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계적인 급등으로 마무리가 될지 일단 지속적으로 이 법정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간과 또 우리가 어떤 투자 대응을 해야 될지 이 부분 함께 짚어주시죠. 사실 이제 어서 SK가 뭐 옷장에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런 그 이벤트가 나타나면서 좀 이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이건 사실 이제 개별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결국은 이제 그런 그 재원의 마련, 이제 그 이번에 이제 소송에 따른 재원의 마련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할지가 향후의 관심사예요. 근데 지금 과연 SK 지분을 매각을 하겠느냐라는데 저는 조금은 그거는 뭐 그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지배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SK 지분을 매각을 하기보다는 뭐 지금 오늘 아침에 아마 언론 보도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비상장사인 뭐 실트론 지분에 대한 매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그 가능성이 높게 다뤄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SK가 이제 어제는 어떤 그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네. 이 부분은 사실은 오히려 이게 어떤 장기적인 재료라기보다는 어떤 단기적인 어떤 이벤트성인 재료가 될 수가 있어요. 사실 뭐 SK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뭐 추격 매수를 한다든가 네. 이런 건 오히려 조금 리스크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좀 확인을 하면서 나중에 뭐 정말 SK 지분을 매각을 한다면 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법원이 최 회장에게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돈을 지급하라라고 명령을 했고 모두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까지 추가를 하면서 어제 관련주들이 장중에 상승을 보였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이슈로 마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대응 조치를 하는 것은 그렇게 현명한 방법은 아닐 수도 있다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제 오늘이 5월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5월 마지막 장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개장 전략 세워볼까요? 사실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오늘 5월 마지막 날인데 네. 6월 장을 봐야 되겠죠. 사실 이제 5월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간 전강 후약의 모양이 나타났고 코스피 지수가 오히려 지금 다시금 2600대 초반까지 밀려 있어요. 근데 사실 과연 이렇게 밀리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증시 좋았고 네. 우리 증시도 오히려 이런 분위기에 좀 편승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월 후반에 뭐 삼성전자 이슈라든가 또는 최근에 나왔던 뭐 여러 가지 뭐 여러 수급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시장은 오히려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지수대에서 과연 최근에 어떤 지수 하락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외국인들의 어떤 현선물 연계 플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작용한 측면이 있어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여기서 어느 정도 뭐 추가적인 어떤 하락보다는 네. 지금은 조금은 오히려 이제는 반등을 좀 노리는 전략 어느 정도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시장의 전반적인 환경이 변한 것이 없다고 판단을 해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은 다시 한번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미국채 금리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여전히 견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오늘 PCE가 나오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리 인하의 어떤 이런 그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단기 조정은 다시 한번 매수의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시장의 조정이 나타날 때 성장주라든가 또 실적 호전주 그리고 낙폭 과대주 이런 쪽으로 좀 이제 폭넓게 좀 종목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5월의 지수의 오름폭을 그대로 반납하면서 마무리하는 5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 매수 기회로 생각하고 과대 낙폭주나 성장성 그리고 실적에 집중해서 종목을 선별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센터장님과 도움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